충청연회가 교역자 3호 초청 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음의 숲을 이루는 충청연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지혜의 뿌리를 내려 우거진 복음의 숲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강의에선 웨슬리 신학대학교 필 윙가이어 라이오 학장과 신경림 부총장이 강사로 나서 과거의 유산, 미래를 향한 도전, 한국선교의 방향과 웨슬리 전도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